자, 여기가 출입구고요. 남쪽으로 사무실 책상을 이렇게 벽으로 붙여가지고 넓은 공간을 확보했고요. 출무서 들어오면서 손님이 혼자 들어오면 이쪽 테이블에 앉게 하고, 두명 이상 들어오면 이쪽으로 이렇게 앉게끔 했습니다. 그리고 창문에는 이렇게 다 투명 필름을, 단열재 필름을 붙였습니다. 단열 50%로 해서. 그리고 한쪽 모퉁이에 냉난방기를 설치하고요. 벽 쪽에 기존에 그 전기 컨트롤 박스에다가는 벽시계를 붙여가지고 약간 자연스럽게 인테리어를 구축을 했습니다. 도자기는 한쪽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고요. 벽에는 특별히 많이 안 붙이고, 회의용 테이블 앞쪽에 이렇게 시계하고 달력을 배치를 하고요. 또맨 코너 쪽에다가 퍼팅기를 갖다 놓고요. 또 서쪽 창문에다가 또 원목 테이블도 갖다 놓고 식물들을 이렇게 배치했습니다. 그래서 사무실 딱 가운데에다가 회의용 테이블 두 개를 배치해서 앞쪽에는 게스트 공간으로, 또 뒤쪽은 사무실 업무 공간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면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, 화장실 가는 쪽에도 서예 인테리어를 하고요. 자, 화장실도 아주 많이 신경 쓰였는데, 소변기 없던 거 새로 설치하고요. 소변기는 제가 직접 설치했습니다. 세면기, 그리고 양변기에서도 요 앉는 게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새로 사다 설치했고요. 요것도 설치하고, 그 다음에 이 화장지 거리를 세 번이나 설치했는데, 처음에 동네 철물점에서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이소에서 2,000원짜리 했는데, 그것도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인터넷에서 2만 원짜리 스탠드로 된 거, 이게 가장 휴대폰도 맞출 수 있고 해서 샀고요. 이 천장에도 LED 등으로 이렇게 달고, 또 이렇게 단열 되게끔, 원래 알루미늄으로 된그 옛날 천장을 다 단열을 시켰고요. 창문도 방풍을 했고, 그 다음에 여기도 바깥으로 나와 있는 출입문 스트로프 되고, 또 펌보드 되고서 이중으로 된 다음에, 또 가운데 또 나무를 다 지지대를 돼서 피스로 받고, 실리콘으로 다 이렇게 전체 바닥까지 다 실리콘으로 다 칠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외풍이 완전히 차단되게끔 이 상태에서 또 페인트까지 칠했죠. 그래서 굉장히 공정이 좀 많이 들어갔죠. 요 비누 바디에다가 이것도 비눗물 빠진 데도 깔끔하게 마르면, 그죠? 물기가 없게끔 마르는 거, 뭐 규사토라고 하던가, 그것도 있고요. 이쪽은 이제 개인 공간으로, 여기다 새로 보일러를 깔아서 주방으로 만들고요. 샤시를 교체하고, 또 붙박이장을 붙이고, 저쪽에 우풍이 있어가지고 단열재 금박으로 둘렀고요. 이쪽에는 이제 복도 공간으로 해서 공구들을 쭉 배치하게끔 하고,
벽에다가도 이렇게 판넬에 힘이 없어가지고 거기다 걸레 바지를 그 실리콘 사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중량물을 이렇게 붙여도 튼튼하게 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위에 각종 생활 공구랑 그 공구들 남자들은 다 공구들 이렇게 많이 갖고 있죠. 안쪽으로는 이제 창고를 들여서 빨래대 그 중량물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물건을 차곡차곡 다 적재를 하게끔 이렇게 선반이 없으니까 정리가 안 돼서 4단 선반을 만들어서 적재를 하고 이쪽에는 이제 공구들 중에 이제 충전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다 놔두고 서예 도구들 자 이렇게 이렇게 이게 통로로가 되고요. 이쪽 방은 보면 방에도 최대한 짐을 없게 꾸며가지고서 뒤에도 샷시 2개 새로 했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.